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이 홍해 가운데 죽게 되었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오히려 애굽의 대적들을 그 바다에 다 잠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바르게 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전혀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스스로 잘 설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종교를 나눌 때 크게 자율 종교와 타율 종교로 나눕니다. 이방 종교는 다 자율 종교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잘 설까? 어떻게 스스로 훌륭해질까? 어떻게 스스로 더 발전할까? 이것이 이방 종교가 구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타율 종교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까를 구하는 종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꼭 하나만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원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 추구함을 보면 스스로 발달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서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종교는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강할 그때가 강해지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가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약하여져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강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든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 꼭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이 손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에서부터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신명기 33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위해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종들을 세워 두 손을 들어 그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절, 레위기 9장 22절 첫 번째 가장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처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바로 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였죠.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제사장이 아론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것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명을 불러다가 손을 들어 기도해 주었더라. 여러분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손을 들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그들이 든 그 두 손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권능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뿐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 때 그 손에서 주의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안수 기도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주의 권능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축복이 나오고 권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로 위급한 일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직접 만나기 어려워서 저도 매일 한두 번은 꼭 전화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응급실입니다. 수술실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목사님, 꼭 전화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뭐 한두 번은 꼭 그렇게 위급한 분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다급해서 중환자실에서 막 전화로 기도를 받으면 주변에 막 소란스러워요. 병원들의 응급실이 얼마나 소란스러웁니까? 그래도 그 전화기를 붙들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겠다는 그 믿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와 또 간구 외에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공고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위급한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위급하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를 때 그들이 아직도 살려달라고 두 손을 물 위에 올려놓고 외칠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 구조대원들의 구조 원칙입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꼬르륵 꼬르륵 그럴 때 드디어 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야지, 그들이 위급해서 살려달래요 소리 지르고 아직도 두 손에 힘이 있을 때 구조대원이 다가가면 그들이 위급한 중에 그 두 손을 붙들고 그들이 구조대원을 잡아버리면 구조대원은 손을 못 쓴다는 거죠. 왜? 그들은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온 힘을 가지고 뭘 붙들더라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조대원이 그들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데 물에 빠진 그들이 구조대원을 붙드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물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할 때는 물에 빠진 자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도 힘이 빠져야 돼.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더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원리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 붙들어주느냐?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항복이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설픈 자를 붙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입니다. 아직도 내 것이라고 붙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구조대원은 완전히 기력이 빠질 때 그때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는 뭐냐? 완전한 항복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고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주더란 말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냐고요? 붙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을 많이 보면 그들은 다 붙들린 자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붙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스스로 강하여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님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비로소 깨달았던 믿음의 눈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시기를 축복하고 높은 곳에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불리진 이름이 되지 마시고요. 더럽고 복된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 많이 불려지길 바라요. 불의한 자리에서 불리진 이름이 되지 말고요. 축복하기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한 날도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주의 복과 권능과 붙드심과 높이심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